북한강과 남한강을 품고 있는 전원도시 경기도 양평. 우리나라에서 은퇴 후 가장 살고 싶은 매년 1위는 항상 양평이었습니다. 양평은 서울과 가장 가까운 곳 명실공히 전원의 도시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과 지근 거리에 북한강이 흐르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에 위치한 유명 부동산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마을은 온통 초록으로 가득하고 거실의 창으로는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서종의 알프스라 불리는 청정한 자연 마을 서종면 문오리 다리골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본 주택이 위치한 곳은 주변 토지보다 높아 시야가 시원하고 전원 생활을 만끽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채광 좋은 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 주택의 난방 시스템은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종면 문호리에서도 유일하게 마을 단지 전체가 도시가스가 유입된 유일한 마을이라 하겠습니다. 본 전원주택은 대지면적 161평, 건물면적 52평으로 2층 집으로 21년 철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건축되었습니다. 또한 상수도까지 유입되어 있어 전원주택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최대의 장점을 가진 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물 뒤편으로는 청량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막힘없는 뷰가 있으며 거실에서 뒤편 중정으로 이어지는 장소는 가족들의 소중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생활 편의 시설 및 음식점, 문화 공간, 카페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정원 한편에 위치하며 지붕을 만들어 차를 안전하고 쉽게 주차할 수 있게 하였으며 3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좌측에 거실이 펼쳐지고 화이트와 블랙의 조합은 차분하면서도 세련되게 하는 따뜻한 느낌을 선사해줍니다. 또한 1층 부부침실엔 드레스룸과 욕실을 갖추고 있어 편의성을 극대화시켰으며 주방과 가장 먼 곳에 침실을 설계하여 휴식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1층 욕실엔 조적 욕조를 만들어 집주인께서 꿈꾸던 욕실로 만들었으며 평범하지만 욕실 창을 두어 환기와 통기에도 신경 쓴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거실 중간 정도엔 현 주택의 최애 공간으로 이어지는 중정으로 갈 수 있는 창문이 있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크릿 가든 같은 가족의 공간이 이어집니다. 세로형으로 길게 뻗은 주방은 중간에 아일랜드 식탁을 두고 풍만한 식사 시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다이닝 탁자를 둔 구조입니다. 주방 가전은 심플하면서도 모던한 스타일이며 주방 왼편으로는 다용도실을 두어 세탁실과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층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빅사이즈 거실은 다른 주택과 확실한 차별화를 나타내며 멀리 북한강이 보이는 외부 테라스가 있고
방에서도 북한강과 자연을 벗삼을 수 있는 차경이 눈에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2층에서는 창을 통해 멀리 북한강이 보이며 전망이 막힘이 없이 시원하게 뚫려 개방감이 탁월합니다. 거실 좌측으로 이동하면 나오는 평범한 욕실을 지나 큰 방에 다다르게 되는데 근래에 보기 드문 아주 큰 방으로 용도에 따라서는 정말 희소성 있는 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서종아이 씨와 가깝게 위치해 있고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곳으로 서울 잠실 기준 차량으로 불과 30분 거리의 집으로 가격을 1억을 인하여 8억에 급매 처리하오니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주택을 찾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주택이 있는 마을은 실거주 여건이 매우 우수하여 서종면 문오리에서도 인기가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고의 교육 환경으로 서종초등학교, 서종중학교, 경기도 내에서도 상위권 성적의 학생들이 다니기로 유명한 양서고등학교까지 학세권이 우수한 지역에 해당되며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최상의 조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이 마음에 드신다면 보다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저희 유명 공인중개사가 최선을 다할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양평의 강남 서종면 문오리 1억 내린 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